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.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가수 아이유와 함께 발표한 노래가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아이유가 피처링에 참여한 슈가의 노래 사람 파트 2가 일본 오리콘 차트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. 또 전 세계 87개 나라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. 유튜브 조회수도 공개 이틀 만에 98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. 오는 21일엔 슈가의 첫 공식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데요. 먼저 공개한 사람 파트 2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면서 앨범에 실린 다른 곡들은 어떨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